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일전에 제가 후쿠오카 타워를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있는 마리존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모치 해변, 그곳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가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는 하카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했고요, 6번 승강장에 가셔서 306번을 타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30분을 달려서 뭐 내리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후쿠오카 타워 미나미구치에서 내리셔도 되고요, 그곳이 아니면 힐튼 후쿠오카 시오크마에 라는 곳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힐튼 후쿠오카 시오크마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힐튼 호텔에서 내리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앞에 보이시는 후쿠오카시 해변공원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모모치 해변입니다. 네, 이제 도착했으니까요, 하나씩 같이 구경해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이 모모치 해변의 메인 게이트고요, 이곳에 좀 재밌는 모양이죠? 구체의 분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곳을 보시다가 조금만 위를 바라보시면 웅장한 후쿠오카 타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쿠오카 타워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 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면은 이 모모치 해변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리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혼하는 것을 꿈꾸기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모모치 해변은요, 인공해변입니다. 사실 뭐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썰렁한 해변이에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지금은 날씨가 춥지만 여름이 되면 해상 스포츠를 이곳에서 많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해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정면에 보이는 게 마리존이고요, 그리고 좌우에 양 사이드로 있는 곳이 이제 해안가 전망 보면서 쇼핑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업 시설들인데요. 그런데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방문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꽤나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는 이곳 여유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정면에 조금 더 가까이 마리존이 보입니다. 이 마리존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곳은 사실 뭐 유명인사들이 결혼하는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존에서 결혼하는 것들이 일본인들의 꿈입니다 라는 얘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결혼식장은요, 평상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요, 결혼식 때에도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눈으로라도 담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으로 좀 이렇게 주변 계속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영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아쉬움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장면이 이 마리존에서 가장 핫한 포토스팟입니다.
뒤편으로, 뒷배경으로 후쿠오카 타워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뭐 사진을 찍을 순 없지만 여기서 영상으로라도 조금이나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모치 해변은요, 마리나타운 해변공원까지 포함하면은 그 인공해변의 총 길이가 약 2.5km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만큼 꽤나 긴 인공해변인데요. 후쿠오카 타워하고 그리고 후쿠오카 돔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야경이 또 유명해요. 이번에 뭐 야경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좀 날씨가 더워졌을 때 그때쯤에 이제 해상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런 모습 제가 또 날씨 좀 더워지면 다시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야경도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해변이 휑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없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그때쯤에는 많은 인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굉장히 텐트도 많이 들어서고요. 위드 코로나도 시작됐으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해변을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바다에서 파도 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해변에서 바람 부는 것들, 그런 소리하고 모습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힐링 하는 차원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진 않았는데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카페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왜 촬영을 했냐면 이곳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어떤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맛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맛있는 걸 먹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식사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이런 아름다운 주변 풍경들 보면서 식사할 수 있다 라는 것에만 의의를 두셨으면 합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전에 후쿠오카 타워 영상 소개해드렸고 그 앞에 있는 모모치 해변 그리고 마리존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